시킨다 그랬죠? 이 DVD 사시면 천문에 있죠. 어떤 분은 막 여기서 이렇게 한다고 말하겠죠? 근데 우긴다 그랬죠? 어떤 분은 동사무소 뭐 자, 이게 옆에 쓰는 게 표준이에요. 자, 넘어갑니다. 자, 여자 등 뒤로 세 번 넘어가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한번 찍어보는 거야. 한번 여자도 쉬는 거. 이거는 여자가 쉬는 거야. 이렇게 여자가 쉬는데 같이 앞에서 쉬면 좀 재미가 없잖아. 나는 쉬지 마세요. 남자는 왜 가능하면 여자를 쉬게 해주고 남자가 건너가는 거야. 한번 자, 그래서 두 번째 건너가서 돌리세요. 자, 요번에는 건너가서 자, 겨드랑이를 걸어주세요. 이렇게 겨드랑이로. 그래서 돌려놓고 카드 쳐서 자리가 없으면 이렇게 돌려주세요. 그래서 사이드 건너가서 이렇게. 자, 마지막으로 건너가면서 쪽 손을 바꿔잡고 돌려서 카드 치면 건너가기 3회. 아, 교재에 보면은 요거 사시면 제가 교재 드릴게요. 제가 혹시 저도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깜빡대요. 깜빡깜빡. 요거 살 때 교재 주세요. 그리고 요거 드릴게요. 건너가기 3번이에요. 자, 건너가는데 가끔가다 저한테 이제 이 교 DVD 천만에도 말했지만 정글에서 오거든요. 건너가는 거 한번 해서 이렇게 건너가는 분들이 있어. 포물선 그림에서 포도장 가도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. 근데 이렇게 해도 되는데 얘기했죠. 사교치면 만들면 내 거라고. 만들면 내 거. 이렇게 트는 건 아닙니다.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크게 건너가면 부딪힐 확률도 있으면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나는 서 있어요. 여자를 두부로 여자가 두부로 하면 자르듯이 이렇게 나는 서 있다가 여자가 내 앞에 지나가면 건너가 주시는 게 좋다 이렇게 그죠? 이렇게 건너가지 말라는 얘기죠. 보기 흉하실까 아마. 아, 그게 보기 좋아도 오기는 분 있어요. 하도 이제 인구가 많아가지고 우리가 뭐 어떤 사람은 박근혜 구속된 거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박근혜 구속되니까 막 데모하죠. 아, 사람 세상에서 다 똑같아요. 싫어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인데 제가 보기에는 도는 것보다는 서 있다가 지나가면 건너가고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그냥 돌려주세요. 여자가 잘하네 그러면 막 기다렸다 건너가시면 되죠? 이렇게 기다렸다 여자가 저기 있어도 그냥 기다려 건너가 그죠? 그래서 두 번째는 겨드랑 살짝 그래서 이렇게 카트 한번 주는 게 좋아요. 자, 저기서 부딪힐 것 같아 그럼 틀어주세요. 이쪽으로 그래서 여기서 잡아. 자, 여기서 또 건너가요. 건너가서 다시 거기서 보시면 이 손이 건너가면서 툭 밀어줍니다. 밀어주면서 손을 바꿔잡고 역으로 쳐서 눌려서 이렇게 건너가기 3회. 자, 그래서 이런 거 뭐 이런 거 쉬우니까 바로 여기서 끝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